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포를 관심 종목 tv 김포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1월 3일이고요 오후 4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ls 머트리얼즈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요 어, 전날에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도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이벤트죠 투자 경고 해제 이제 투자 경고 해제 전에 간단하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이전에 제 영상 보셨던 구독자님들은 오늘 복습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신규 구독자분들께서는 오늘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이 있으니깐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주가 흐름 예상도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하락 흐름이 나올지, 상승 흐름이 나오면 고점이 얼마인지, 뭐, 빠지게 되면 은 저점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 부분이시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오늘은 좀 간략하게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슈부터 살펴보면요. 자, 12월 27일 요 날짜인데요. 요 날짜에 기간에서 이제 의무 확인 물량이죠. 45만 주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장 시작 후에 강한 하락 움직임. 나왔었고요. 장 마감 후에 45만주 물량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흔적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분봉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 시작과 동시에 대량으로 45만주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는 거고요. 개인이 받쳐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 끝나기 직전에 이 45만주에 대한 물량을 누군가 받아갔다는 건데 사실 뭐 급등하는 종목은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보통 수급이 이때 다 들어옵니다 이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는 건데 반대로 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물량을 받아갔다는 거는요 어떠한 특정한 집단 말 그대로 세력입니다 세력 세력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 살펴볼게요 10월 27일 요 날짜고요. 이때 기간 45만 주 물량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에서 받아 갔습니다. 개인에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출을 해볼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이 개인 계좌로요. 어떠한 특정 집단 또는 세력이죠. 세력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물량을 받아 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유출할 수 있는 거는 자, 요 날짜 27일에는요. 이제 15일 기간 의무 확인 물량이 45만 주가 나온 거고요 앞으로 이제 30일 의무 확인 물량이 더 나옵니다 언제 1월 12일 날짜에 무려 104만 주가 추가로 더 나올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서 차명계좌 말 그대로 차명계좌로 45만 주의 물량을 대량으로 이렇게 매집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1월 12일 날에 104만 주뿐만 아니라 45만 주 같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강한 하락 하락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중요한 거는 어디서 물량을 받아갔든지 간에 일단 거대한 세력 거대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이 거대한 세력이 들어와서 물량을 다 받아갔던 뜻이고 세력들의 의도는 딱한 가지죠 뭔가요? 주가를 최대한 끌어 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당연히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대응만 잘하면 됩니다. 세력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대응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중요한 거는요. 이 기간이나 뭐 세력이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나올 건데 이때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갈 수 있어야지만은 이기관인의 세력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 지금 요 ls 머티럴즈는 투자 경고 기간입니다 투자 경고 투자 경고 기간에는 신용이랑 미수를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매수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를 이렇게 최대한 끌어올렸는데 개인이 올라탈 수 있는 자금이 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현금이 개인이 이때 올라갈 때 올라타야지 물량을 던지고 빠져나오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이 물량을 못 받아치면은 예를 들어기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급선무는 이 투자경고를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투자경고가 해제가 돼야지 신용과 미수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 매수세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은 투자 경고 해제를 시켜야 되겠죠. 자, 투자 경고 해제 조건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이세 가지. 요거 세 가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판단일이 1월 5일이고요. 1월 5일 기준으로 이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1월 8일 날짜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됩니다. 제가 요거 간단하게 정리 좀해 봤는데요. 자, 우선 1분 먼저 볼게요. 자, 투자 경고 해제 요건 제가 간단하게 정리 좀 했습니다. 판단일은 1월 5일이고요.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면 안 됩니다. 5일 전날이 이날입니다. 12월 27일이고요. 이때 종가가 42,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60% 미만 가격이 68,500원이에요. 이 가격을 넘으면 안 되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 판단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됩니다. 자, 12월 12일이 요 상장 당일입니다. 이때 종가 24,000원 100% 미만가가 48,000원인데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옥가 낮은 47,950원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이면 안 됩니다. 지금 최근 15일 동안 가장 높은 금액이 요날이에요. 12월 20일 날 종가 47,300원입니다. 그러면은 47,950원에서 47,300원 요 금액만 올라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68,500원은 올라가기 좀 멀었죠. 요건 일단 패스를 하고요. 그러면 오늘 종가 얼마인가요? 46,600원입니다. 자, 판단일이 1월 5일이기 때문에요. 날짜로 계산했을 때 오늘 제외하고 자, 1월 4일. 1월 5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이틀 동안에 자, 제가 간단하게 계산만 해 드릴게요. 자, 내일 종가가 47,000 900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날짜가 15일 중 종가가 가장 높은 날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날보다 높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47,850원의 장을 마감했을 때 1월 5일 날 그때 1월 8일 날짜에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금액보다 넘어선다, 47,950원이다. 그럼 투자 경고가 밀립니다 뒤로. 무조건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5일 날짜에 종가를 마감해야지만 은 1월 8일 날짜에 투자 경고가 해제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흐름을 잠깐 보자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이 구간은 박스권 내에서 자, 이 구간이죠. 조정 구간이에요. 투자 경고 달고 1월 8일 날짜에 투자 경고 해제가 된다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보통은 거의 90% 이상 이상 확률로요.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날에 굉장히 큰 급등 흐름이 나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어 제가 에코프로머티 종목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IPO 종목이고, 같은 2차전지 섹터인 종목인데, 요 날짜에 투자 경고를 먹습니다. 자, 종가 보시면 종가를 유지를 해줬죠. 그러면서 행보를 거치면서 이 날짜에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됐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나요? 급등, 다음날도 급등. 이틀 연속 55%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3일째 되는 날에 이때 투자경으로또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요 흐름이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다시 LS로 넘어와서요 아,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이 날짜가 1월 8일에를 가정했을 경우에 급등이 나올 확률이 90% 이상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이 급등 흐름도 두 가지 정도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랑 동일하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 투자 경고 먹고 다시 한번 조정 흐름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조정 기간에 1월 12일, 그리고 45만 주. 이때 104만 주랑 45만 주랑 분할로 해서 매도 물량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두 번째는 아예 1월 8일 날짜에 그냥 상한가까지 말아 올려버리는 거예요. 상한가까지 말아 올려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이때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 매수세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날 1월 8일 날짜에 상한가 말아 올리고요. 그 다음날 점상 1월 9일이겠죠.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상한가 기록하면 다음날 거래 정지가 됩니다. 이때가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 정지됐다가 1월 11일 날짜에 다시 정지가 풀리겠죠. 이 날짜부터 매도 물량이 천천히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물량부터. 이 45만 주부터. 그리고 나서 다음 날짜에 1 0 4만 주. 추가로 나오면서 주가는 강력한 하방 움직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일정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날짜 그냥 포함시키겠습니다. 1월 3일에서 1월 5일 날짜. 종가 47,95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 흐름 이어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1월 8일 날짜에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은 급등 흐름 예상이 되겠죠. 언제까지? 1월 10일까지 상한가로 말아 올려버릴 수도 있고요. 그냥 급등 치킨 다음에 다시 한번 투자 경고 먹을 가능성도 큽니다. 자, 제가 왜 1월 1 0일까지라 말씀드렸냐. 이 부분 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날짜 보시면은 45만 주 기간 의무 확인 물량 나오면서 장 시작 후에 주가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끝에 말아 올리면서 장이 종료가 됐었죠. 다행히 어, 말아 올려주는 양봉으로. 장이 종료가 되긴 했는데 그 전날 보시면 응봉이죠. 하락 움직임 전날부터 미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다음날에 45만주 매도 물량 나올 텐데 걱정이 많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날부터 이렇게 신약 개미들이라 그러죠. 신약 개미들은 이때 이때부터 손절을 다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움직임이 좀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미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하락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월 11일 날에 45만주 1월 12일 날에 104만주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는 강한 하방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일정을 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1월 8일 날, 그때 90% 이상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직까지 물량 못 담으셨던 분들, 물량을 담으셔야죠. 어떤 자리에서 지지가 받쳐주는 안전한 구간에서. 자, 자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날, 12월 27일 날, 요 밑에 자리에서 신규 매수가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12월 27일 날짜에 38,300원. 이 날짜에 1시 42분 기점으로 해서 신규 매수 사인이 들어갔는데 잠깐 분봉 한번 제가 확인 좀 해드릴게요 자 요거 3분봉이고요 보시면 38,300원이죠 시간이 1시 42분입니다 요쯤 됩니다 자 1시 42분 요 시간대고요 고가가 38,250원이고요 저가가 37,900원입니다 자 문자 내용 보시면은 위에서 잡지 마세요 걸어주시면 책이 됩니다 제가 요렇게 남겨드렸었죠 자이 시간에 42분이죠 고가가 38,250원, 저가가 37,900원입니다. 이때 못 잡으셨던 분들은 이때 걸어 두시기만 하셨으면은 이시간때 거의 한 시간 뒤죠. 이시간때까지다 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좀 넉넉하게 제가 잡아 드렸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날짜에 매수를 못 하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구독자분들까지도 추가로 매수 타점 잡아 드렸는데, 자,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 44,200원에 매수가를 잡아드렸는데 자 자, 시간대 보시면 10시 46분입니다. 매수가 44,200원이고요. 이때가 요때입니다. 지금 이게 3분봉이라서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때 최고가가 44,500원이고요. 저가가 43,800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하기 위해서 잡지 마시고 걸어두시면 해결됩니다. 다 남겨 드렸습니다. 이때 못 잡으셨던 분들 그냥 매수 걸어두시기만 했어도 그다음에 쭉 빠졌죠. 충분히 매도 탔죠. 언제까지? 1시간 뒤까지 충분히 넉넉하게 제가 그 매수가를 잡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전에 이제 어 27일 날 이후에 잡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고점이긴 하지만 요 자리에서 신규 매수 타점 다 잡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느 자리에서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냐 자 오늘 장이 46,600원에서 장이 끝났죠. 오늘 주가 보시면은 오늘도 장 시작하자마자 변동이 좀 심했죠. 쭉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횡보 그리면서 마지막에 약간 올라가다가 장이 끝났죠. 내일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이란 게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눌리는 거간 생긴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지지력 확인하고요. 그때 다시 한번 신규 매수타점 잡고 매수 신호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월 8일 날짜에 투자 경고 해제되면은 이때 최소한 급등은 제가 90% 이상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수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그 매수 타점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이 실시간 수급량 체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실시간 수급량 체크를 안 하시잖아요. 어떤 참사가 발생되냐면은 제가 간단히만 예를 들게요. 자, 요건 최근장 흐름이에요. 최근장 흐름에 자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고점인지 아셨던 분도 많으시, 많으시겠죠 자, 요거는 간단히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쯤에서 여기가 고점인지 알고 매도를 쳤어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나요? 이까지 더 올라갔죠. 실시간 수급 량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을 경우에는 요거 여기도 절대 안 팔았습니다. 추가로도 들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빠질 때 일단은 하락 움직임이었죠. 한 요쯤 되면은 아 이제 빠질 만큼 빠졌구나. 그냥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쭉 빠졌죠.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점을 정확히 알고 가장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큰 거고요.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나중에 안전하게 수익을 쌓아 갈 수가 있는데 요런 실시간 수급량 체크 못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수익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실시간 수급량 체크해서 요렇게 매수 타점 제가 다 잡아 드릴 거고요. 기존에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매수가 들어갔었냐면요. 자, 제가 1분부터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자, 날짜 언제부터인가요? 1월 12일입니다. 요 날짜부터 22,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2월 14일 날요 날짜입니다 자 시초가 장 전에 신호 드렸고요 절반 차이 실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2월 18일 날자 추가 매수 한번더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20일 날 이때 전략만도 쳤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고점 찍은 요 날입니다 요날 잠깐 보시면은 자요날 잠깐 보시면은 21이죠 이날 고가가 51,500원이었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님들은 얼마에 매도했죠 5만 800원에 전략 매수를 쳤는데 이것도 수급을 수급량을 확인해야지 여기서 쭉 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량 체크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신규 구독자님들 12월 27일 날 3만 800원 3 8천 0백원자 그리고 추가 1월 2일 날에 3만 4천 2백원 한번더들어갔고요 내용도 똑같아요. 신규 매수자만 매수하시고 기매수자 매수 금지. 모아로 33,800원에 잡아놓고 아 38,300원에 잡아놓고 평타가 올리고 여기서 추가로 더 매매수할 매수,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다대응안데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나와 있습니다. 0104096번에 9493번 요 번호로요 LS LS라고 문자통만 남겨주세요. 문자통 남겨주셔서 마지막 이제 신규 매수 탔점 저점에서 꼭 체크해서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가장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내일 장에서 올라가는데 그냥 요, 요쯤에서 매수 잡아버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후에 장이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수익이 더 크겠죠. 요런 가장 저점, 지지권을 받쳐주는 곳에서 안전하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가라는 게 변동성은 항상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 경고 해제가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내일 날짜 분명히 변동성 심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월 4일 그리고 1월 5일 이틀 남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저점, 가장 지지구만 받쳐주는 안전한 구간에서 안전하게 신규 매수 들어가시라는 말씀 제가 한번 좀 드리고요.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나와 있습니다. 010 4096 번에 9493번이 번호로 LS LS라고 문자 통만 남겨주세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LS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 안내, 이렇게 다 남겨드릴 겁니다. 위에 번호로 LS, LS라고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올해 2024년, 갑진년이죠, 갑진년. 갑진년에 이 LS 머티리얼즈로 제가 갑진 수익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이제 1월 4일, 그리고 1월 5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신규 매수 탑점 저점에서 안전하게 지지받는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니깐요 요거 꼭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위에 있는 번호로 ls, ls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꼭 안전한 매수 차점 받아가셔서 값진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 김프로가 힘을 더 내서 조금 더 좋은 영상 많이 찍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